아쉬웠어요. 왜 더 안 하실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희 마음은 이제 하고 싶었던 건 맞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뭐 회사와의 관계나 뭐 계약적인 부분 또 뭐 금전적인 부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 선수분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새로운 네, 새로운 팀을 그렇지. FA가 되면 네, FA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가게 된 게 아닌가. 야. 자, 우리 뭐 좀 마실까요? 마실까요? 달달한 라떼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라떼. 이제 우리 칸타 라떼부터. 네. BM 플러스 라떼. BM 플러스 라떼. BM 플러스 라떼. 이게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아티스트 친구들 중에 본명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아, 비엠. 본명에서 비엠 클럽이에요. 아, 본명. 그 이름이 가장 특이했던 게 저랑 신화의 그 혜성이. 혜성이 본명이 정필규. 정필규. 아. 저는 안치현. 아, 신화의 진이, 전진이. 박충재. 충재. 너무 유명해졌죠, 그거. 유민이가 노갑성. 맞아, 맞아, 갑성. 본명이 좀 특이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본명 클럽. 아, 아니, 진짜 특이하다. 예전에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국내선 이제 지방으로 행사할 때 국내선을 김포공항에서 많이 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본인의 신분증을 그대로 실명으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그냥 매니저 형들이 예약을 하고 그런 이름이 잘못 적힐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항상 아. 늦어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어디로 대구로 향하는 비행기 아직 어. 탑승하지 않으신 고객님 찾습니다. 뭐 성시경, 성시경, 신동엽.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죠. 신화 분들 얘기해요. 문정혁 에릭 씨고 이성호 앤디 씨. 네. 그다음에 정필규. 네. 박충재만 남은 거예요. 다들 박충재 이름을 들으면서 웃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청자. 그래서 저는 안철혐도 있었고요. 제 비행기 티켓에 안철혐도 있었고 아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재밌으니까 본명 클럽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본명 클럽이었죠. 네. 아 이게 전화로 예약을 했으니까 네네. 옛날 사람들 전화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는 아직 요즘 어떻게 하죠? 요즘 이렇게 합니다. 아, 아 실제로? 동일은 가끔 이렇게 하시던데? 그다음에 네, 그리고 79 클럽도 있었고 79 클럽 그래서 시경 씨랑 뭐 저랑 박경림 씨, 뭐 이수영 씨, 이효리 씨. 아니 근데 워낙에 두 분 79년생 중에 대표 주당이시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코어는? 저는 안 됩니다. 아 아니 아니 진짜로 야 좀 세요. 제가 세죠. 저 확실히 기억해요. 2002년에 시경 씨가 그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그 넌 감동이었어 있던 그 음반이 너무 잘 돼서 그날 단둘이서 처음으로 술을 먹는데 제가 본 기억으로 소주병을 10병, 11병까지 보고 제가 살짝 끊겼거든요. 그러고서 기억이 하나 돌아온 게 시경 씨를 그 잠원동 집에 제가 잘 가 하고 인사를 하는데 시경 씨가 너무 멀쩡하게 조심히 들어가. 조심히 들어가. 이미 정신이 없었겠는데 나는 그 매니저가 운전하던 차가 생각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얘기를 들어보면 막 마지막 자리에 막 15병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경이 형은 가방에 형 솔직히 공병 넣고 다니죠. 먹은 거는 3, 4병인데 얘 취했네 그러면 아유 4개만 그리고 저도 한때는 이제 술을 잘 먹었다 보니까 아, 약간 이제 시경 씨의 그 유명세가 조금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저희 둘이 보통 둘이 마셨을 때는 저희가 소주 한 14병 정도는 기본으로 마셨었잖아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시경 씨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군대 시절에 휴가를 나가서 한번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재원 씨. 맞아, 맞아. 아, 진짜요? 타임머신을 탔어요. 타임머신. 시경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눈을 뜨면 갑자기 저희 집.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두 번째도. 눈을 떴고 세 번째도 눈을 떴던 걸로. 토니 형은 사실 조금 약간 낯가림이 있다려나? 그러다가 이제 술을 좀 먹으면 형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어느 순간. 그래서 되게 프렌들리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시경이는 이길 수 있겠다. 와, 무슨 와! 와!
막 대시가 들어와. 그러면 나는 아 이제 곧 이제 안 좋게 되겠구나. 즐거운 상상 채널